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사 아워보다 공부하겠습니다. 영어로 try to입니다. 의미예요. 조언입니다. advice.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에 가요. 제주도에 꼭 가보세요. 가다, 동사 사용해요. 가보세요. 이렇게 조언해요. 2번, 잠이 오지 않아요. 따뜻한 우유를 마셔보세요. 마시다, 동사, 아워보세요. 이렇게 조언해요. 3번, 한국 노래를 좋아해요. 노래 수업을 들어보세요. 듣다, 드부유치, 들어보세요. 조언해요. 다음은 형태예요. 다 앞에 아오가 있어요. 그러면 아보세요입니다. 그래서 만나다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네, 만나보세요. 아, 오 이외에 다른 모음이에요. 그러면 어보세요예요. 그래서 먹다는 어떻게 해요? 네, 먹어보세요. 하다는 해보세요. 그래서 하다 해보세요예요. 다음은 불규칙이에요. 쓰다 의 불규칙이에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써보세요. 듣다는 드 불규칙이에요. 그래서 들어보세요. 졌다는 쓰 불규칙이에요. 그래서 저어보세요. 다음은 주의사항이에요. 먼저 이 아오보다는 동사하고만 사용해요. 형용사와 같이 사용하지 않아요. 동사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사에 보다와 같은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핸드폰을 봐보세요. 이렇게 쓰면은 안 돼요. 다음은 연습이에요. 보기에 꽃을 사다, 해외여행을 하다, 테니스를 배우다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와 문법 아워보다를 사용해서 빈칸 어디에 들어가면 좋아요? 생각한 후에 들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1번. 운동을 배우고 싶은데 무슨 운동이 좋을까요? 맞아요. 테니스를 배워보세요. 재미있어요. 2번. 이번 휴가 때뭘 하면 좋을까요? 네. 해외여행을 해보세요. 한국은 어때요? 3번. 친구 생일인데 무슨 선물을 살까요? 꽃을 사보세요. 친구가 좋아할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만나요.